자, 똑같은 크기와 무게의 유리구슬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 위치, 또 다른 위치, 위치를 바꿔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키카! 안녕하세요, 빅스트리 가이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태정태세님하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거 얼지 않는다. 저는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정말 아쉽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겼다! 이겼다! 그 이후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만 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제가 물리학적으로 절대로 질 수 없는 게임을 만들어서 정태님을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올라왔던 배틀그라운드 낙하산 빨리 내려가는 법 영상 보셨나요? 그때 이용했던 원리가 물체가 가장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곡선, 바로 사이클로이드를 이용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클로이드에는 물체가 가장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곡선이라는 것 외에 재밌는 성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등시성이라는 성질입니다. 시간이 같은 성질. 사이클로이드 곡선상에서 어떤 점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바닥까지 오는 시간이 항상 같다는 건데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제가 절대로 지지 않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나무판과 나무판 위에 굴릴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클로이드를 만들려면 원이 구르는 동안에 궤적을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연필을 원에 한번 고정을 시켜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테이프로 연필을 고정했습니다. 그럼 이 연필을 꽂아놨기 때문에 궤적이 남겠죠? 그 궤적이 바로 사이클로이드가 되는 겁니다. 굴려보겠습니다. 궤적이 나오고 있죠?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라서 경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걸 가지고서 태정태세님한테 내기를 걸 겁니다. 그런데 내기를 걸기 전에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등시성을 확인해보는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고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크기와 무게의 유리구슬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 위치, 또 다른 위치, 위치를 바꿔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클로이드가 등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항상 이 위치에서 같은 시간이 흐른 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높이에서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엉성하게 만들었더니 실험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높이에서 내렸을 때 이번에도 역시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무게가 다른 두 개의 구슬을 가지고서 계속 다른 높이에서 실험을 해도 여전히 진짜 가운데점 혹은 그 근처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클로이드의 등시성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이클로이드를 제일 낮은 점을 기준으로 잘라서 경사면들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사면 위에서 구슬을 내렸을 때 경사면을 내려온 구슬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올 겁니다. 이때 어떤 경사를 선택하고 어떤 구슬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이 구슬이 굴러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시간은 항상 일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등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태정태세님에게 누구의 구슬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지 내기를 걸 계획입니다. 노추님 왜 집에 안 가세요? 저번에 구동행 내기해서 제가 치킨 샀는 거 아시죠? 사이클로이드에 들어있는 물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 복수할 겁니다. 와우. 그럼 이제 게임 세팅이 다 완료됐습니다. 찾아나들고 이제 태정태세님을 불러서 그냥 혼주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님 심심하시죠? 심심하냐고요? 아니요. 아, 뭐가 아니에요. 포켓몬 하고 계시던데. 아까 포켓몬 아니에요. 아까 그거 다 깨셨어요? 아, 제가 정태님 심심한 것 같아서 게임 하나 만들었거든요. 알겠어요, 할게요. 오케이, 기다릴게요. 네. 드디어 기다려왔던 목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또 무슨 이상한 컨셉이에요. 뭐 인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슨 컨셉이세요? 약간 직장이 회색이라서 스님. 스님 컨셉? 네. 제가 이 게임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 부동행 내기 했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때 박기님 저한테 첫 타격이 걸렸잖아요.
아무튼 제가 뭘로 보수할지 생각하다가 물리적으로 정말 공평하고 정확한 게임을 제가 보완을 해냈습니다. 아, 저도 좋습니다. 게임 룰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구슬들이 있습니다. 크기와 재질이 다 제각각이에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구슬을 먼저 고를 거예요. 두 번째로 가위바위보를 한 번 더 할 건데 15도, 30도, 네. 45도 경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경사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이 빗면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본인이 선택한 경사를 대고 본인이 선택한 구슬을 내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 구슬이 경사를 타고 내려와서 반대편 빗면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네. 이때 이 가장 낮은 지점, 출발 지점을 통과해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잴 겁니다. 아, 시간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오는 시간. 네. 그래서 정태님의 구슬이 제 구슬보다 더 빨리 갔다 오면은 정태님 이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이기는 게 네. 되겠습니다. 이게 높이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설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비겁한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우리 게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 우리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세요. 네. 그러면 게임을 해볼까요? 자, 좋아요. 무슨 구슬을 해야 될지 고민이요. 아, 무조건 무거운 게 좋은 것 같은데. 무거운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거워야 빨리 내려가죠. 그렇죠. 내려와. 무거운 게 중력을 많이 받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마음속에 선택을 하셨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시간. 그렇죠. 무조건 이게 좋은 거고. 저게 무거운 게 좋은 건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봐야 되나? 이거 봐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보내자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 바이바이. 저는 플라스틱 구슬을 고르겠습니다. 제가 만든 사람이니까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보고 경사는 고르게 해드릴게요. 네, 이거 구슬 플라스틱 고르신 거예요? 네. 네, 저는 쇠구슬. 오케이. 그리고 경사면 저는 이거. 45도. 네, 45도. 그러면 저는 15도 경사를 가지고서 구슬 굴려보겠습니다. 15도 플라스틱 구슬을 골랐습니다. 저는 45도와 쇠구슬. 아, 잠깐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치킨 샀잖아요. 이것도 뭐 걸어야 재밌지 않나요? 아, 이번에요? 지금 먹고 싶은 거 있어요? 피자. 피자? 자신 없으세요? 자신 있죠? 제가 제일 시나리오가 안 그려져요. 그러면은 태정태 세님의 구슬을 먼저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박스 있어요? 사람이 되면은 네, 네. 오차가 크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요 카메라가 네. 비디오 판독. 아, 비디오 판독용이에요? 무려 120프레임에 고속 촬영을 하고 와.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 그러면은 저는 걱정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히 내려 있겠습니다. 갑니다. 네. 3, 2, 1.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끝났습니다. 네. 하나, 둘. 오케이. 어떤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 육안으로 알 수가 없어. 자, 그럼 이제 비디오 판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켰거든요. 여기서부터. 네. 끌게요. 믿기지 않으시나봐요. 예상하고 좀 컴퓨터가 혹시 에러가 나나요? 아, 컴퓨터 에러 아니. 이게 네. 바르면 안 되거든요. 뒷면에 맛 자르는 것들 때문에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아, 일단 얘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지금. 얘가 완벽한 사이클로드 곡선이 아니에요. 노무라지가 달라요, 여기 두개가.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만드십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게임이 저는. 원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딱 쟀는데 똑같아서 똑같아요. 네.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은 저보다 구슬이 빨리 도착하면은 이기신다고 했어요. 와, 말장난하시네. 아, 말장난이 아니죠. 아, 말장난 맞죠. 똑같으면 제가 진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제가 또 이겨버린 것 같아요. 왜 맨날 지시는지 모르겠네. 저 어쨌든 즐거웠어요. 피자는 뭐 저는 요즘 거기 맛있더라고요. 마블리 피자. 다시 저 이거 이제 이거 좀 하러 가봐도 될까요? 제가 네. 다음 게임을 준비하겠습니다. 태정태세를 이겨라 할까 이런 건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네요. 과학으로 태정태세를 꺾겠습니다. 제가 이기는 그날까지. 네, 뭐 늘 도전해보시고요. 저는 가서 포켓몬 좀 하겠습니다. 포켓몬 지금 뺏지 빨리 나야 돼가지고 지우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킥박!